오늘도 역시 너무 고맙고요. 네, 정말 너무 고맙고. 하다 가더니 노래를 들으면 그냥 내가 힘들었던 뭐 여러 가지가 되게 치유되는 느낌. 아, 당신의 음악이 저의 삶에 아 정말 크게 작용하고 있다. 네, 내 이 마음을 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정말 되게 멋진 사람이에요. 왜 그거를 지금 알았을까? 저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저분은 정말 너무 좋아. 이게 진짜 가수지. 제가 작사가로서 싱어송라이터 분들을 보면은 진짜 제일 멋질 때가 언제냐면 자기 살을 갈아 넣어서 만든 것 같은 가사를 자기 영혼으로 부를 때, 그거는 뭐 작사가는 제가 부를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 말의 힘은 저 자기가 부를 사람이 가사를 쓰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표현인데, 아까 에브리나잇 할 때 와 그 어느 밤엔가 살을 갈아 넣어서 어느 순간에 갈아 넣어서 나온 가사구나 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카더가든의 힘이지. 제가 작사가잖아요. 그래서 답가사를 써봤어요. 오. 답가사를 써봤어요. 오. 카더가든 가사 중에 메마른 새벽에 검은 고요 속에도 그대 나를 일으켜주면 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푸르른 아침과 찬란한 오후로 그대 이제 걸어 나와요. 와, 역시 작사가다.